내년부터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250만 원을 넘게 벌면 초과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자, 이른바 코인 개미들은 과세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가상화폐 과세냐 연기냐에 맞췄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처음 꺼낸 건 지난해 7월. 1년간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세율 20%를 매기는 방안입니다. 최고 세율 45%를 매기는 독일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발표 당시엔 별다른 반응은 없었지만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6배 넘게 오르고 가상화폐 투자자도 급증하면서 반대 여론이 커진 겁니다.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길 때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인 반면 주식은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크게 차이 나는 점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아직 그 제도권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뭐 세금을 매길 것인지 또는 이런 와중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강경 발언은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각을 세웁니다.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하는 건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과세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과세 이전에 가상화폐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합니다. 가상화폐 실체를 인정을 하고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네. 실체는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안으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지금.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당국과 세금은 매기겠다는 과세당국. 투자자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서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